각종 음향 기기는 안녕하세요, 사운드캣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과 로데 와이어리스고를 연결해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로데 와이어리스고 송신기, 수신기, SC7 케이블, 정품 이어폰 젠더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로데 SC7 케이블은 스마트폰 연결을 위해 꼭 필요한 케이블로 일반 연장 케이블과는 달리 3극에서 4극으로 변환해주는 마이크 녹음이 가능한 케이블입니다. SC7의 검은색 단자를 수신기에 연결하고 회색 단자를 이어폰 젠더에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어폰 젠더를 핸드폰에 연결하면 끝입니다. 이어폰 젠더는 반드시 정품 젠더를 사용해주세요. 정품 젠더가 아닐 시 녹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팅이 완료된 와이어리스고 녹음을 야외에서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외가 엄청 시끄러운데 잘 수음이 되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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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끄러운 야외에서도 잘 들리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과 로데 와이어리스고를 연결해서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녹음하는 와이어리스고.